공장 왕TV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합인면 봉촌리에 있는 물류창고 지을 수 있는 땅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인근에는 공장도 많고 창고도 많고 농지도 많고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지 뭐. 대구 출퇴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데요. 본 땅 위에 하우스가 두 동인가 석 동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우스 철거 조건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자, 이쯤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좌회전이네. 여기서 좌회전. 인근에는 공장 밀집 지역이네요. 본 도로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도로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3m 폭 정도 돼 보입니다. 큰 차 진입하는 데는 문제없이 진입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하우스 두 동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하우스 철거 조건부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대략적인 지적경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사각형의 반듯한 농지입니다. 지적경계 측량은 나중에 공사할 때 측량을 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도로인데요. 현재 약 3m 폭 정도 돼 보입니다. 복개 공사를 하면은 4m 정도 폭이 나오겠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폭이 20m, 길이가 1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요. 철거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남향이고요. 정동향이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입니다. 서쪽으로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대구시 달성군 합인면 봉촌리 있는 땅입니다. 부지 면적은 603평이고요. 우리 땅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입니다. 공장 짓지 마라 하는 땅인데요. 그래도 허가를 한번 달성군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공장 허가 내는데 완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자. 자,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20평 건축 가능한데요. 120평 짓고 가대기 가설 건축물 달아내면 되겠습니다. 건축 관련 달성군청 허가가에 문의 바랍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평당가 7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을 사가지고 뭐라 하면 좋겠노? 택배 물류 창고 부지, 물품 보관 창고 부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부지, 도소매 판매, 이런 용도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잎채소, 신선채소, 열매채소, 열대과일, 포경작물 재배지, 또 농지 대장 등록지, 농지원부 혜택 가능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지도 괜찮겠고요. 이거는 농관원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향은 남향, 북향, 뭐 어느 방향이든 건축을 하시면 되겠고요.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요. 진입로 복개 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복개 공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인입 가능하고요. 광역 상수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 공사 가능하고요. 하우스 현재 두 동인데요. 수박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고 계십니다. 수입 창출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편의 시설 다사 읍내 14분, 문양 지하철역 8분, 대구 성서 17분, 중부 내륙관 남성주 IC 1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제일 가까운 데가 13분. 그 다음에 이제 지적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성토 작업 축대 공사 필요하겠습니다. 옆에 공장들 있죠. 이 공장들 밸런스를 맞춰서 성토 축대 공사를 쌓고 그 위에다가 창고 건물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땅 위치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부 공장 지대입니다. 민원 걱정 없이 뭐 소음이 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성주 대교입니다. 하행 방향은 다사 대구 성소로 나가는 방향이고, 상행 방향은 나날이 발전하는 성주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도로 2차선 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차 몰고 들어온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는 낚시가 잘 되는 하천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철철철 흘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는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섬유공장 뭐 이것저것 많은 공장들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복개공사를 좀 했네요. 그리고 본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요 앞에 관계수로 공사가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복개공사를 하면은 좋을 것 같네. 그리고 청량을 하고 성토 자금 및 축대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약 1m에서 1m50 성토 작업이 필요합니다. 옆에 지금 공장 있잖아요. 이 높이만큼 성토 작업을 해가지고 창고를 짓든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폭은 현재 2m, 2m50 정도 되고 복개를 하면은 한 3m, 4m 정도 돼 보입니다. 전기통신이 가능하고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하수도 배관공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수도 배관공사 하시면 되겠네요. 경계는 이쯤, 이쪽으로 두동, 하우스 두동. 근데 농사를, 수박농사를 짓는데 이게 농사 짓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상식으로는 수박농사 원래 이래 짓나? 이해가 안 가네. 수박농사 원래 이래 짓는 거 맞나? 나 이런 꼬라지 처음 보는데. 자, 일단은 수박농사 짓는다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에 있는 땅입니다. 총부지 면적이 603평이고요. 이곳의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120평 정도 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좌향은 저쪽 방향이 남향입니다. 제 반대쪽이 이제 북향이겠죠. 수박농사 짓는 거 맞죠? 신기하네. 아이고, 거기도 하고. 자, 전기통신이 가능하고, 대형차 진입 가능하고, 3, 4m의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연결 가능하고, 하수도 배관공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땅은 폭이 20m, 길이가 저쪽까지 100m 정도 되겠습니다. 수박. 수박 농사 짓는 거 맞기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박이가 뭐 수박이 수박 농사 짓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씨. 원래 이리 짓나? 수박 농사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수박 농사 짓는 거 맞나? 아무튼 간에 하우스 철거 조건부로 계약을 하시면 되겠네요. 하우스도 뭐 요즘 사용하는 그런 하우스가 아닙니다. 옛날 하우스 8m짜리 정도밖에 안 되겠다. 낮은 하우스예요. 이런 하우스는 안 씁니다, 요즘. 수박 농사 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박 농사 짓는 거 맞지? 물음표. 그것도 밟으면 안 된게. 자, 본 땅 끝까지 왔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관계 수로 공사는 아직까지 안 되어진 것 같네요. 아직 수로 공사는 안 되어져 있어. 자, 이쪽에 수로 공사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 살짝 소음은 나네. 자, 저쪽 반대쪽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우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본 땅을 사가지고 뭘 하면 좋겠노? 일단은 물류, 택배, 창고부지, 물품 보관, 창고부지. 그 다음에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 안 되고요. 아, 제1종 근생시설, 소매점, 요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허가라는 요런 거는 안 되지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잖아. 법이 완화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달성군청에 가서 허가 관련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청량을 해서 본 땅을 사서 성토 작업 이쪽으로 뒤쪽으로 축대 공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란스를 저쪽에 반대쪽에 공장 부지 있잖아요. 저 높이만큼 바란스를 맞춰서 건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본 땅에서 생활 편의 시설 다사 읍내 14분, 문양 지하철역 8분, 대구 성서 17분, 중부 내륙간 남성주 IC는 이곳에서 13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형차 진입하는데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하우스 철거 조건부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옆에 이 공장만큼 높이를 맞춰서 성토작업 축대공사를 쌓아야 된다는 것. 본 매물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공장 창고, 공장 부지, 창고 부지 매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매물, 공장 부지, 창고 부지 매물 접수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